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이제 넘어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데 온 마음을 다 힘써서 일심으로 연합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첫째는 겸손히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할 것은 만약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추구하기보다 분쟁으로 가게 하게 만든다면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분쟁을 하게 한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2장 1절에는 교회가 하나 되는 동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서 2절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마음의 네 가지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여 첫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목적을 하나를 두고 이런 그 네 가지의 마음의 영적인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은 이를 말하지요. 부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이 방법입니다. 지금 3절하고 4절이 방법입니다. 그 부정적인 것은 다툼. 소위 이 단어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selfish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이어서는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에 참석한다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 그것은 물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할 때도 자기의 즐거움은 있지만 먼저 첫째 자세가 자기가 즐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다툼으로 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허영입니다. Vain glory, 헛된 영광. 주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를 높이는 발언이나 자기를 높이는 사고 이런 것은 무엇을 한다든지 여지없이 분쟁으로 몰고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냐 아니면 바울파냐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도 나는 누가 좋고 나는 누가 좋고 이렇게 하는 것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더 생각하고 다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 다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두 가지 얘기하는데 겸손. 겸손해야 되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 원어의 단어는 무엇인가 하냐면 후페레콘테스.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이 단어를 잘 알면은 이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후페 혹은 에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후페는 뭐냐면 우에. 에코라고 하는 말은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로 갖는다. 위로 갖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위에 이렇게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에 서니까 나는 내려가는 것이죠. 자기는 낮게 놓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오.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시오.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또 겸손하는 일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회 전체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 되라. 4절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3절을 다시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 그렇게 할 때 돌아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목표를 잘 주목해서 보라, 또 무엇을 깊이 살피는데 마음을 두라, 고정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을 위해 눈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사도는 너희들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수형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너희들 각자 자신이 하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삶의 공동체를 재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서 겸손을 말한 것과 연결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는 함께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번영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 원문에는 이것이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또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 말은 바로 앞하고 뒤를 상반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시 잘 보면 이는 자기 자신의 관심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 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보아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말은 우리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양쪽을 보는 모습이지만 실제의 단어는 우리도 돌아보지만 더 많이 보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 한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모두 교회 전체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 관심을 보면서 살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직도 자기를 위해 자기나 자기 생각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심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봅니다. 교회를 나 좋다고 다니지 누구 좋으라고 다니냐? 옳은 말일까요? 이 말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석해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정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를 정해 그 지역교회를 섬기고자 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커밋먼을 하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자신이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함께 참석하며 교제하며 덕을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장로회에서 양동이 사는 문제로 교회가 깨졌습니다. 한 장로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깨지는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달라스 교회가 깨진 거 이건 미국 교회입니다. 어떤 장로가 음식 봉사를 받았는데 자기 고기가 적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거로 인해서
깨져서 그냥 달라서 신문에 나오고 왜 그랬겠어요? 그냥 아이고 받은 거에 감사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뭐 냅고 죽어 그러니까 옆에서 정말 죽네 진짜 죽어 보여 그러다 보니까 당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까?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자존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래도 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지나갔다 그러면 그게 깨질 일입니까? 겸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도 있지만 바로 일어나야죠. 회개하고. 셋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뭐고 사랑은 뭐고 그러다가 사랑은 무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유익을 구치 말라는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4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주장만 한다면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자기 유익을 구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자기 유익을 구치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현재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는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 한다면 절대적으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교제하며 불화가 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 되라,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그러는데 사탄은 아니다, 깨져야 된다, 깨져야 돼, 어떻게 해서든 깨야 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왜 있어? 주장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이냐? 이거 말해야 돼! 얼마나 답답하니? 꼴보기 싫지 않아? 내가 최고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최고가 아니고 너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럴 경우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 되라. 5절은 4절과 앞부분과 6절 뒷부분을 연결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가 가진 자세, 그리스도가 가진 마음, 그것을 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기적이지 아니하시고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기적이셨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허용으로 행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고 할지라도 여기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겸손하시고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가 용서가 되고 영생을 가져서 영원한 삶을 갖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갖는 데 대한 목표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2절에 나타나는 목표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목적을 품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다른 말로 이런 자세란 진정으로 겸손한 자세와 믿는 자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이신 최고의 자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들은 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들은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 그런 자는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주님의 겸손과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그럴 때 너희 안에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복수 아까 같이 그 믿는 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말은 교회 전체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목사 혼자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요. 장로들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요. 집사들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요. 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자세, 이 자세가 로마서 15장에 나타나죠. 로마서 15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그리스도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은데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본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것 같이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억셉트하라. 우리는 서로를 받고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 하기보다 교회를 헐뜯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셨는데 뭘로다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헐뜯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디스그레이스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부족하면 그 사람들 아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랑을 가져야지 이렇게 손내고 뭐 여기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안 됩니다. 다만 안타까워서 아 그 부분은 참 고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의 발을 씻으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겸손을 본인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예수님한테 오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한테 가면은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어도 어떤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거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풍덩 들어가세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한테 갈 때 모든 자기의 어려움과 힘든 것과 이러한 것이 다 예수님한테 다 내려놓게 되고 자기의 짐은 가볍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겸손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그리스도가 가진 그 자세,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인 마지막 만찬에 있었습니다. 아주 잊지 말아야 할 그 상황입니다. 그 모습, 그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20절 21절은 뭐라 그랬냐 하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올리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이런 장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기적인 말로 자기를 높게 하라고 하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어떻게 자꾸 높이라 그러냐?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다. 그게 하늘의 법칙이다. 네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 보고 그것이 바로 네가 높아지는 법칙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 만찬이 있기 이틀 전에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상자에 앉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아주 옷을 크게 해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에 앉아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것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십니다. 금요일 아침에 돌아가셨으면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다 옆으로 기대서 아마 지저분한 발을 이렇게 내놓고 떡을 떼면서 먹습니다. 대화가 오가며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걸 아십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걸 모르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예수님이 식사 중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십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일어나시고선 수건을 갖다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에다가 물을 갖다 뜹니다. 한 바가지 뜨고 두 바가지 뜨고 그래서 물을 채웁니다. 대에. 그리고 한 사람 앞에 다가가서 거기다가 발을 집어넣고 닦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깜짝 놀란 장면입니다. 왜냐?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글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은 종이야 할지라도 발 닦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따진다면 만왕 중에 온 세상의 왕, 만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그 먼지 묻고 더럽고 허물이 많은 그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신의 피조물들의 발을 겸손히 앉으셔서 아마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닦고 허리에 묻었던 수건을 가지고서 발로 싹 닦고 그 다음 자리로 가서 또 발을 집어넣어서 그 때 묻은 걸 깨끗이 닦고 또 수건으로다가 그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또 닦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4절하고 16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Example. 16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정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한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보였던 이 본, 겸손하고 남을 낮게,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본,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발을 닦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본, 너희들도 서로 닦으라. 주님이 하시는데 종들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교회를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겸손하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온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죠. 예정하셨죠. 시간이 돼서 부르셨죠. 부르신 사람을 그 영화롭게 하시죠.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붙잡고 가세요?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붙잡아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런 은혜 속에서 교회, 소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 될 때 하나 되려고 그 마음을 먹고 화해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 지금까지 벨리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벨리성경교회는 샌페르난도 벨리의 노스리치에 로스코와 루이즈가 만나는 8212 루이즈 에비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영어 예배는 9시, 금요 저녁 찬양 예배, 목요일 10시에는 여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LA에서는 이단 상담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18-621-1567, 818 지역번호 621국에 156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각처에 소문난 교회요, 모든 교회가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한 이후에 2절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가 고린도에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평강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에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와 같은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믿음 없는 사람을 볼 때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전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역사 그러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해요. 믿음의 역사. 그런데 역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walk, 일이에요. 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활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밖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활동함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런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은요, 마치 흙 속에 심겨진 씨앗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씨앗이 자라서 밖으로 나타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역사될 때,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활동함으로 밖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 증거되는 거,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실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농촌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당에 오게 해서 하나님께 비를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소낙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려오는 비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그때 한 꼬마가 준비한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야, 넌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왔니? 그 꼬마는 그렇게 묻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텐데, 그래서 우산을 준비해 온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준비하게 됩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의 역사를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내가 온 땅을 물로서 심판할 것이라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믿어지면 행동해야만 합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바로 가서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배를 만든 겁니다. 믿으니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배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믿으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의 약속들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 그리하면, 요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이거 하라. 그리하면 주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의 결과가 그리하면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축복만 생각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밖으로 행함으로 역사함으로 보여줘야만 해요.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을 주리라.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할 때에 그리하면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열어야지, 크게 열어야지 하나님이 채우시지요.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주셔도 받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조지 뮬러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리하면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러한 그리하면, 그리하면의 약속의 축복을 믿고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에 놀라운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요, 고난 많이 겪었습니다. 환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고난 중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을 뜹니다. 상황을 보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미리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준비해야만 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어라. 유리하는 빈민을 보면은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어라. 그리고 내 고륙이 힘들어할 때에 피하여 숨지 말고 도와주어라.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이게 그리하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둘러서 여러분을 호위해 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박당한 자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리하면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행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성도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인 것처럼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성도님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그리하면의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하면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리하면의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에서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주일 성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리하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1조도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역사는 온전한 십일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리하면의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하면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역사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하면의 축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역사,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그리하면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병자가 많았어요. 그 가운데는 소경도 있었고요, 앉은뱅이도 있었고요, 중풍병자도 있었고요, 심지어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믿음의 역사,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보여준 사람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을 밖으로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중풍병 친구를 침상에 누우고 뇌구퉁이 들고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나왔더니 사람들이 많아요. 에이, 예수님도 못 만나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위에서 침상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어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 환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면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게 해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밖으로 보여주었어요.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멀리 가가지고 손만 내밀어가지고 옷자락 하나 만진 거예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리하면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고, 그럼 믿음의 역사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로만 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로 봉사하고, 말로 헌신하고, 말로만 선교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하면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교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갈 수 있을 때 가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더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하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셨고요. 사도 바울이 알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만 알았을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역사하는 그 소문이 각 처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은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잘 믿고 그 믿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소문은 그냥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하지 않아도, 내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믿는 대로 행동할 때는요,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이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해스켈 에비뉴 노스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